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금손입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핫키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카메라를 키보드 쪽으로. 이 애니메이터를 위한 핫키 세팅하는 것의 포인트는 이 손이 이 QWER에 얹어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손에 내 신경이 쏘아지지 않도록 저는 그냥 온전히 모니터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핫키를 세팅하는 겁니다. 핫키가 막 이쪽에 있다가 뭐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자, 우리가 키를 왔다 갔다 하죠? 보통 우린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터들은 숫자 1번, 2번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에다가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lt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더 간편하겠죠. 그러니까 손이 여기에서 QWER에서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우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백 영상을 플레이했다 스탑하는 그 플레이백 할 때도 Alt V로도 설정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QWER에서 손이 떨어지기 때문에 Alt Q로 세팅을 해놨어요. Alt Q. 그러면 숫자 1212 하다가 플레이하고 싶을 땐 Alt Q. 그래서 손이 딱 붙어 있죠. 자, 이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법이고요. 아주 초심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핫키를 바꾸는지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윈도우의 세팅 여기에 핫키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메뉴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커맨드는 정확한 그 줄임 이름을 알아야 검색을 할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런타임 커맨드로 검색하면은 좀더 찾기 쉽겠죠. 여기 보면 원래 이게 기존에 좌하살표랑 우하살표로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숫자 1번, 2번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Next를 쳐보시면 마찬가지로 1번, 2번으로 제가 세팅했죠. 자, 그리고 아까 플레이백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플레이백 토글이라고 있죠. Alt Q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저의 커스텀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이상으로는 저는 핫키를 안 써요. 딱 요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키가 이렇게 자, 키가 여러 개 찍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키를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죠. 근데 이게 키가 무거워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키가 무거워지면 이거 한번 옮길 때마다 바로바로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핫키로 지정해 놓으면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Ctrl Shift X G 이렇게. 그러면 인비트윈 스페이싱을 늘려줬다가 줄여줬다를 단축키로 다할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이제 마야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타임 슬라이더에서 우클릭해서 키에 Add in between 여기 이렇게 Add in between 명령어가 뜨죠. 키에 remove in between 이렇게 한칸 줄어들면서 또 명령어가 뜨죠.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new 누르시고 명령어 복사하시고 이름 정하신 다음에 save 하시면 이렇게 핫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실제로 눌러볼게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아까 전에 방금 봤던 그 명령어들 보이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핫키 항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핫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add in between이랑 remove in between 설명드렸고요. 이 핫키들은 제가 이따 나중에 그 설명창에 다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대로 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타임 슬라이드에서 쓰는 핫키들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카피랑 페이스트를 저희가 쓰죠. 이것도 잡아서 카피하고 페이스트하고 하는 거 귀찮죠? 여기서 그냥 Shift W, Shift E 이렇게 저는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거. 여기서 타임 슬라이드 클리어 키라고 돼 있죠? Shift F 해서 저는 삭제를 해요. 이렇게. 삭제, 삭제. 복사하려면 W, E. 삭제는 F. 이렇게 손이 딱 붙어서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QWER에서 거의 계속 놀아요. 자,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 가서 또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령. 자,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블록킹 할때 스텝 모드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커브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토 Alt W로 누르면 저는 오토키로 자동으로 바뀌도록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건 오토 말고 스플라인으로 하고 싶다면 스플라인 키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스플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시작점을 이지 아웃으로 시작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커브 각도를 만들어줘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auto spline, auto spline 이렇게 alt w2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 자꾸 auto 이렇게 적용하면은 여기 스크립트 에디터에 이렇게 적용된 것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제가 그걸 정리한 게 요거예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방법을 아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작동을 하면 스크립트 에디터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제가 저장한 거고요. 이 echo all command 하면 진짜 모든 명령어들이 다 떠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두 key tangent, 그 다음에 key tangent, 그 다음에 두 update tangent feedback, 이렇게 세 줄을 제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간단하죠? spline, 그 다음에 여기 autocurve, 이렇게 두 가지 spline, autocurve.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그 한번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rotation y를 한 500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자, 이렇게 오일러 필터로 이렇게 그 뒤집어진 커브를 저희가 복구하잖아요. 이것도 여기 커브 항목에 오일러 필터 먹여준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일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팅해주고, 저는 단축키를 얘들을 이제 커브 타입을 바꿀 때는 Alt W, 그 다음에 커브 타입을 오토로 바꿀 때 스플라인으로 바꿀 때 Alt E, 그 다음에 오일러 필터를 할 때는 Alt F,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냥 손이 진짜로 Q W E F 요 정도에서 그냥 다 놀고 있어요, 단축키가. 그리고 번외로 여기 제노베이션 핫키 있죠. 요게 진짜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블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키를 다 초기화 시켜주고 싶으면은 0에서 엔터 쳐주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 0 값이 없거나 뭐 특정 값만 0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저희가 숫자 0을 이용하고 엔터를 쳐야 되는데 귀찮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블 키보드는 여기 숫자 0 엔터를 한 번에 되도록 조합을 해놔서 띡 누르면 바로 0이 돼요. 이건 나중에 제노베이션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플레이도 그냥 플레이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냥 플레이 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키를 인비트윈을 추가하고 삭제할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X랑 G로 하니까 손가락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그냥 저는 여기 핫키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한 키씩 움직이기, 키프레임끼리 움직이기, 이것도 다 버튼 하나로 다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노베이션이 좋은 점은 이 키보드로도 핫키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합으로 굳이 이렇게 막 손가락을 더 쓸 필요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베스트고, 이거를 만약에 사고 싶지 않다 하면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한 방식대로 핫키를 구성해줘도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일단 핫키에 대한 걸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요새 좀 이런저런 이유로 업데이트가 좀 늦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뭐 제안할 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